지리산을 등에 업고 있는 춘향의 고장 전북남원. 비옥한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해서 옥야백리라 불린 이곳은 춘향이만큼 유명한 향토 음식들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전국을 통틀어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남원 추어탕과 우리나라 국민의 1%만 맛볼 수 있다는 지리산 흑돼지 정식, 그리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다양한 잡곡으로 구수하게 지어낸 돌솥밥까지. 대한민국의 맛 1번지로 통하는 전라도의 명성을 남원에서 다시금 확인해보자.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남원. 높은 산과 비옥한 들판, 풍부한 강물을 조화롭게 품고 있는 이곳은 농경문화의 중심지이자 먹을 것 많고 인심 좋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전의 백미, 춘향전의 배경이기도 한데, 이도령과 춘향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되새기며 광안루와 오작교의 운치 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낭만의 도시다. 춘향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원. 하지만 식도락가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남원 어디를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추어탕집.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지역에 뿌리내려온 고유의 음식이라는데 그 깊은 맛의 역사가 궁금하다. 이 남원 추어탕이 56년도에 남원 추어탕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팔기 시작했는데, 천하의 조건이 물이 일단 깨끗하고 또 공기가 좋으니까 모든 음식이, 모든 그 저 생물이나 이 동물이나 모든 그 것들이 잘 깨끗하게 잘 커요. 건강하게 잘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건강하다 보니까 맛이 좋겠죠. 이 음식을 만들어도. 지리산과 섬진강의 지류가 엉켜 있어 미꾸라지를 비롯한 민물고기가 흔했던 남원. 추어탕의 밑재료가 되는 시래기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자연스레 추어탕 요리가 발달했다는데, 사골 국물에 두부를 넣는 서울식 추어탕이나 고추장으로 칼칼하게 끓이는 원주 추어탕과 달리 시래기를 넣어 걸쭉하게 끓여낸 전라도식 추어탕의 맛을 고스란히 지켜가고 있다. 배고팠던 시절 농민들이 가을 거지가 끝난 후 여름철에 충남 몸을 다스리고 다가올 추위를 대비해 먹는 보양식이었던 추어탕. 그런데 남원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미꾸라지가 아니란다. 남원의 미꾸라지가 종류가 두 개가지거든요. 미꾸리가 있고 미꾸라지가 있는데, 미꾸라지하고 미꾸라지, 미꾸리하고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냐면, 깜장돼지하고 신돼지 있죠. 그거 차이예요. 이게 미꾸리는 오리지널 토종 우리나라 미꾸리고, 또 미꾸라지는 건너왔는가 어쨌는가 하여튼간이 잡종이에요. 근데 옛날 논양반들은 미꾸리를 둥구리라고 하고 미꾸라지를 넙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약간 넙죽하고 미꾸리는 둥글어요. 미꾸라지와 미꾸리는 같은 민물고기지만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엄연히 다른 종이라는데, 세로로 납작한 것이 흔히 보는 미꾸라지고 그보다 몸집이 작고 짧은 것이 토종 미꾸리다. 생김새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맛도 틀려요. 맛도. 그래서 남원에는 꼭 미꾸리를 선호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미꾸라지는 3년이면 탕용을 만들 수가, 빼낼 수가 있는데, 미꾸리는 보통 4년 이상을 해야만이 빼내거든요. 그게 한 1년 차이가 나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요. 몸통이 동그스름하게 생겨서 동그리라고도 불린다는 미꾸리.
미꾸라지보다 쓴맛이 없고 고소하며 비린내도 적기 때문에 추어탕 재료로 더욱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자연산 미꾸리는 귀해졌고 양식을 해도 미꾸라지보다 생육기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몸값이 비싸기 마련. 남원에서도 토종 미꾸리로 요리하는 곳은 한두 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미꾸라지를 이제 비린내 안 나게 1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딴 분들은 여기다 소금을 넣어갖고 막 그 비린내를 제거를 하려고 소금으로 뿌려서 죽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죽이고, 그렇게 죽이면 비린내가 한 30% 20% 뿐이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60-70%는 딴 걸로다가 이제 이게 물을 딴 저걸 넣어갖고는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추어탕 맛이 개운한 맛이 안 나고 쌈박한 맛이 안 나. 3대째 전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남원 추어탕의 한결같은 맛을 지켜가는 주인장. 요리할 때 가장 공들이는 것은 미꾸리의 비린내를 없애는 것이라는데, 펄펄 끓는 물에 살아있는 미꾸리를 통째로 넣어 해감하는 것이 노하우다. 미꾸라지가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면서 죽어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토하면서 쭉 뽑거든. 그거를 여기고 한 거예요. 몸에 품고 있던 온갖 이물질을 거품으로 토해낸 미꾸리는 그대로 흐르는 물에 넣고 헹궈주면 되는데, 특히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고 있던 점액질을 잘 씻어내야 비린 맛이 덜하다. 다른 분들은 미꾸라지 그 미끈덕미끈덕하는 그 보호막을 없애기 위해서 막 소금으로 막 문대고 막 그냥 별짓을 다 쓰고 호박잎으로 막 문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그걸. 없어지면은 또 야들이 이 피부 자체에서 또 자꾸 생산을 해서 자꾸 계속 올려놓거든.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은 죽으면서 없애야 하거든. 한번 삶아진 미꾸리는 흐르는 물만으로도 손쉽게 헹궈낼 수 있다고. 계속 뽀뽀뽀하잖아요. 목욕하는 것만 뽀뽀뽀. 미꾸리의 특성상 깔끔한 맛을 내기 어려운 추어탕. 하지만 미꾸리를 깨끗이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비린내 없이 개운하게 끓일 수 있다. 근데 이 손질한 것은 여기다 드려 이제. 삶고 헹구고 또 삶아내기를 반복하며 미꾸리의 불순물을 완벽하게 없애는 주인장. 공들이는 만큼 음식의 맛이 깊어진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덕분이다.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 이제. 이제 추어탕의 기본 육수를 만들 차례. 국물 맛을 내는 된장은 꼭 집에서 손수 담근 것만 고집해서 쓴다. 세월을 품은 만큼 깊은 맛을 내는 게 장맛이라지만 어디서나 예외는 있는 법. 남원 추어탕은 해마다 새로 담근 된장으로만 요리한다. 묵은 된장 좋다고 하잖아요. 추어탕만큼은 안 그래요. 이제 추어탕에 묵은 된장을 넣잖아요. 좀 맛이 이렇게 시원한 깔끔한 맛이 안 나고 좀 능한 맛이 나. 묵은 된장을 쓰면. 그래서 절대 묵은 된장을 안 쓰거든요. 꼭 그 해에 담은 거, 그 해에서. 또 다른 육수 재료는 남도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들깨. 육수의 구수한 맛을 살리기 위해 생들깨를 직접 갈아 쓴다. 그런데 많은 양의 들깨를 미리 갈아두면 고소한 향이 날아가기 마련. 탕을 끓이기 직전에 적당량만 덜어 된장과 함께 믹서에 넣고 곱게 가는데, 이때 건더기가 남지 않도록 물처럼 즙을 내야 식감도 부드럽고 보기에도 깔끔하다. 한 분들은 이 추어탕을 끓일 때 그냥 그
같이 그냥 엉키지 않고 그냥 넣거든요. 그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저 뭐냐 들깨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이 음식을 먹으면 물론 상관은 없는데 다른 이물질이 눈에 띄면은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좀 시각적으로 안 좋아. 그래서 이 된장을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콩 같은 게 잠깐씩 있잖아요. 그걸 안 풀어주면 그 추어탕이 그냥 들어오거든 그게. 그러면 손님들이 싫어하더라고 그걸. 그래서 아예 된장을 깨하고 같이 갈아갖고 완전히 물을 만들어버려요. 된장물. 이번엔 오랜 시간에 걸쳐 푹 삶아낸 밑구리를 곱게 갈아낼 차례. 살과 뼈가 고스란히 분리될 만큼 흐물흐물하게 삶아진 밑구리를 그대로 믹서에 넣고 걸쭉하게 갈아낸다. 뼈와 살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낸 통 밑구리는 들깨와 된장 육수에 부은 다음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 육수가 잘 섞여 제맛을 내도록 여러 번 저어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자, 이제 작업이 거진 다 끝나가는 건가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작업이지. 이제 무거지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한 2시간 정도만 끓이면 이제 추어탕 먹어도 돼요. 근데 이것은 오늘 먹을 게 아니고 내일 먹을 거.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끓여갖고 퍼갖고 자연적으로 식혀갖고 냉동실에 들어가갖고 이제 숙성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고 내일 팔아요. 내일 팔고 모레 팔고. 추어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료는 시래기. 지리산 고랭지에서 재배한 것으로 준비하는데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싱싱한 햇것과 말린 시래기를 섞어 쓴다. 이제 홍고추를 금방 갈아 만든 고춧가루를 넣어 2시간 정도 푹 끓여내면 남원식 추어탕이 완성된다. 토종 밑구리가 들어간 찰진 육수와 연한 시래기, 그리고 들깨 국물의 조화가 일품인 남원 추어탕. 재료를 아끼지 않고 오랜 공을 들여 끓여내니 이보다 더 맛있는 보약도 없다. 언제 먹어도 기운이 펄펄 날 듯한 추어탕 한 그릇. 파와 잘게 썰어놓은 태양초를 고명으로 얹어 먹으면 칼칼한 맛까지 더해지는데 그 맛에 일부러 남원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단다. 아침에 끓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어탕은 저녁에 끓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모로 힘드는데 손님들이 그 힘든 것을 아 참 추어탕 맛있는 거 진짜 오리지널 추어탕 드시고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때 피로 확 풀려버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또 추어탕 드시면서 더 달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남원에 자부심이 담겨있는 추어탕 한 그릇. 된장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국물에 푸짐한 살과 잔뼈가 시래기에 섞여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데 여기에 밥까지 말아내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난다. 밑구리를 삶아 익혔다가 깻잎에 싼 후 통째로 튀겨낸 밑구리 튀김도 별미. 바삭한 밀가루 옷과 부드러운 밑구리의 육질이 한데 어우러지며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잘 먹는다. 통 밑구리를 부추, 양파, 버섯 등과 함께 돌솥판에 끓여내는 추어 숙회도 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식.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상추에 싸 먹으면 밑구리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수십 명의 그 입을 맞춰야 되니까 예, 우리가 저렇게 단둘이 앉아서 먹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 입을 맞추다 보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도 드시고 우리 집은 몰라 딴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그래도 드시고 다 거의 100%라고 보여도 과언이 아닐까요? 거의 이제 맛있게 드시고 갔다고 웃으면서 가시면서 그 8,000원이 안 아깝다고 이렇게 가실 때는 참 기분이 좋고 보람있죠.
추어탕의 본고장으로만 알려져 있는 남원. 하지만 알고 보면 지리산에서 얻은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식거리를 품고 있다. 광한루를 지나 남원 관광단지에서 만날 수 있는 목조 건물.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이곳은 지리산에서 얻은 갖가지 재료로 영양 가득한 돌솥밥을 선보이는 음식점이다. 이제 타 지역에서 지리산이나 이런 데 구경하고 오신 분들은 꼭 여기를 한 번씩 들려가시기 때문에 식당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돌솥밥집은 영양밥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굴돌솥, 알돌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 날치알이 툭툭 터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굴은 겨울에 그 별미잖아요. 그래서 찾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밥상에선 반찬이 주인공이 되기 마련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밥이 주인공. 품질 좋은 지리산 쌀과 함께 8가지 재료를 넣어 밥을 짓는다. 말 그대로 영양밥이기 때문에 각 그 궁합이 맞는 재료들만 엄선해서 또 먹는 것보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옥수수부터 완두, 대추를 비롯해 밤과 은행까지 모두 지리산의 맑은 자연에서 키워낸 것이다. 재료 손질은 간단하지만 밥 짓기가 까다로운 영양 돌솥밥. 익는 속도가 다른 다양한 재료를 넣다 보니 불 조절이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20분 정도 끓여준다. 이거는 익히는데 20분이 걸려. 영양밥은 기계에 딱 들어가면 20분. 그래서 이제 정성된 그 재료와 각 익힌 재료도 있지만 생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생쌀이기 때문에 2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밑반찬을 챙기는 주인장. 돌솥밥에 들어가는 곡물만큼이나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 영양 돌솥밥은 뭐니 뭐니 해도 고추장 한 숟가락을 넣어 쓱쓱 비벼 먹는 것이 제맛이기 때문이다. 돌솥밥은 거의 비벼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반찬 가짓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이 있지만 맛으로나 영양으로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주인장이 직접 빚은 흑두부. 검정콩과 검정깨를 곱게 갈아 만든 것으로 전라도를 대표하는 웰빙 반찬이다. 이 두부는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검정 콩과 검정 깨를 혼합해서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저희들만의 두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상 검정 콩과 검정 깨는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우리 그 흰 머리도 검게 만든 부분이 좋다고 해서 우리 검정 깨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 콩과 검정 깨를 혼합해서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지리산이 내준 영양 돌솥 밥상. 밥은 물론 밑반찬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 전라도 한정식의 기품이 엿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영양 돌솥밥.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맛과 영양에 부족함이 없는 알짜배기 영양식이다. 검정콩과 검은깨의 영양을 통째로 담아낸 흑두부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뒷맛이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통에 꼭 한번 다시 찾게 되는 음식이다. 많은 재료가 쓰이지만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고 조화로운 맛과 영양을 갖춘 영양 돌솥밥. 갖가지 밑반찬을 함께 넣어 양념장과 함께 쓱쓱 비벼 먹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거한 상차림을 대접받은 기분이라는데
맛깔스럽게 비빈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을 때마다 지리산의 정기를 받은 듯 건강한 느낌이 드는 것도 영양분솥밥을 먹는 즐거움이다. 밥을 막 지어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 윤기 나는 그 모습에 가장 행복합니다. 각 재료들을 저희는 이 가격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재료들만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남원에서도 숨겨진 맛의 명소로 손꼽히는 곳. 바로 흑돼지 먹자거리다. 우리나라의 흔한 것이 돼지고기집이라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확실히 다른 고기 맛을 볼 수 있다는데 해발 500m의 지리산 자락에서 키워낸 흑돼지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이거 지리산 흑돼지는 옛날부터 사육이 되어 왔었죠. 그 맥을 좀 이어나가는 건데 그간에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약 사육을 해서 도축 가공해갖고 주로 대도시 쪽으로 쭉 그냥 유통망을 갖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남원 시민들이라든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그 1% 미만의 독특한 그 흑돼지 참맛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남원시에서 흑돼지 먹자거리를 만들자라고 했고 사실 흑돼지는 우리나라에서 집집마다 키우던 토종돼지를 말한다. 덩치가 작고 색깔이 검은 탓에 흑돼지라고 불렸지만 육질이 쫀득하고 잡냄새가 없어 맛 좋은 고기로 꽤 유명했단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덩치가 크고 하얀 색깔의 돼지가 값싸게 수입되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는데 다행히 남원에서는 지금까지도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토종 흑돼지를 맛볼 수 있다. 지리산 청정 지역이잖아요. 맑은 공기에 맑은 물을 마시고 자란 가축은 일반 돼지들보다가 첫 번째 스트레스 덜 받게 되겠죠. 쾌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고기 자체가 아주 좋겠죠. 그는. 네.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사육 여건은 매우 좋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고유의 검은 색상과 광택을 가진 흑돼지. 일반 돼지고기보다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씹히는 맛이 좋으며 포화 지방산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는데 무엇보다 잡냄새가 없어 그 맛이 더욱 좋다. 특히 일교차가 큰 지리산에서 자란 흑돼지는 맛도 영양도 두 배, 고급육에 속한다. 고기가 흑돼지하고 그냥 일반 백돼지하고 차이점이 고기가 맛도 틀리지만 육질 자체가 쫄깃쫄깃하고 썰면서부터 칼 들어가는 부터가 약간 좀 틀리더라고요. 쫄깃쫄깃한 그 부분이 백돼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차이가. 예, 드셔보시면 어느 누구나 다 고기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다 느낄 만큼 그 식감이 바로 차이가 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단 1%에 드는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는 지리산 흑돼지. 고기를 써는 느낌부터 다르다는데. 식감이 뛰어난 흑돼지는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지만 매콤 칼칼한 고추 양념으로 버무린 주물럭이 가장 인기가 높은 메뉴다. 그 이름처럼 양념이 육질 속까지 배어들도록 주물주물 버무려내는 주물럭. 이왕이면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살을 사용해야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돼지고기가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저는 그 앞다리살이 제일 좋더라고요. 되게 보면 지방도 작고 기름기가 없어서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하고 또 가격이 첫째는 저렴하니까 먹는 사람들도 부담도 없고 또 이제 고추장에 양념을 해놓으면 그 부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다리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정기를 바꿔자라 더욱 풍부한 맛을 내는 흑돼지 밥상. 평소 흔히 먹는 음식들이지만 고기의 품질이 다른 만큼 맛의 차이가 큰데 쫀득한 비계살과 부드러운 살코기가 알맞은 비율로 어우러진 수육부터 적당히 매콤해서 입맛에 불을 댕기는 주물럭까지 다채로운 요리로 먹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1등 고급 육이다. 이 거리는 과거에 역사가 있는 거리예요. 음식, 먹자거리로서. 그래서 이것을 흑돼지 먹자거리로 좀 지정을 해갖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에서 개발해 나가고 이것을 전국 최고의 하나의 흑돼지 명소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향이의 고장으로 친숙함이 느껴지는 고장 전북 남원. 지리산의 청정 자연과 섬진강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먹을거리를 내준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한 별미들이 가득한데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추어탕과 건강한 재료가 곧 약이 되는 영양돌솥밥 그리고 지리산의 보물 흑돼지까지 춘향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사랑받는 별미들 덕분에 더욱 풍요로운 고장 남원. 그곳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여행을 꿈꾼다. 흑돼지로 요리하는 게 참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떡갈비도 있고, 주물럭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양념이 있거든요. 이제 집에서 흔히 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는데, 저희 한국 사람은 또 매운 거, 이렇게 약간 얼큰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물럭이 제일 잘한 것 같고, 또 이제 숯불 같은 거 꼬먹는 구이라든가 또 삼겹살이라든가 이렇게도 많이 접하는데요. 그래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격도 저렴하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주물럭 같아요.